아, 그래요? 그러면은 제가 약속 시간 한번 이렇게 주선해 볼게요, 교수님. 어, 그래, 알았다. 혜효, 어? 나 혜효 친구 대로 선 봐서 시집갈래. 어? 그래. 봉주루. 네, 뭐, 의사 배불리 없다는데, 그. 아이고, 하여간 이 선배 진짜. 저러고 가도 내일이면 또 혜효? 과연 그럴까요? 우리 사촌 형이 얼마나 멋있는데? 멋있어? 야, 아무리 그래도 이 선배 안 넘어가. 보기보다 눈이 높아요, 또. 아, 아니에요. 나도 봤는데 정말 교수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맞아, 맞아. 아, 아니, 아니라니까 왜 그래, 너희들. 아니에요. 원래 그 교수님 같은 노천 애들이요. 이 한 달 안에 선 보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들 딸 스붕 스붕 넣고 그냥 쌍둥이도 쑥쑥 넣고 그냥 얼마나 잘 사는데요? 야! 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네? 어? 에이, 형은 우리가 지금 뭐 하겠어요? 형 가지고 노는 거지. 야, 빨리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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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. 야, 진짜로 니네 사촌이 형 교수님한테 소개시켜 줄 거야? 당연하지. 글쎄. 여보세요? 어, 형. 나야, 진이. 어, 형. 진짜로 1등 형식감을 발견했어, 내가. 어. 아, 우리 과 교수님인데 얼굴? 아, 그 얼굴 뭐 교수님이니까 그 교양 있고 지적으로 생기셨지. 몸매? 그럼 김혜수랑 김혜수 알지용 탤런트 똑같. 비슷해. 어, 비슷한데. 어. 만나볼래? 어, 그래 형. 어디 어디? 그래 그래 거기. 어, 내일 점심. 어, 그래 알았어. 내 교수님한테 얘기할게. 그래 알았어 형. 어. 아유, 자식,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냐? 너, 니네 사촌형한테 그럼 실수하는 거야. 교수님이 에이. 방실이 닮았지, 방실이. 우리 형 지금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니네 지금 되는 게 없어. 아마 교수님 정도면은 넘어올 거야. 응. 야, 야, 물론이지, 그건 맞다. 이경식 교수님 등치에 누굴 못 넘기겠냐? 저, 교수님. 어. 저 어제 얘기한 저희 사촌 형이요. 교수님이 저 오늘 점심 때 시간 있냐고 그러던데. 어, 점심? 예. 어, 나 바쁜데. 아, 그래도 제자 부탁인데 어떡하겠니? 시간 좀 내봐야지. 에포트 받아왔습니다. 어, 그래. 수고했어. 아유, 이쁘다. 어디 보자. 진이 끼 없는 것 같다. 아니, 저 교수님 저 어제 이도 아프고요. 몸이 아파가지고 레포트를 못 썼어요. 교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잘못했어. 아우, 그래. 아, 네가 무슨 죄가 있니? 널 괴롭힐 병균이 나쁘지. 내일까지 써와. 예, 교수님. 아니, 근데 눈에 볼 것도 없는 것 같다. 예, 교수님.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진진 사촌 형한테 저도 막 부탁하고 전화하느라고요. 갑자기 고열이 나는 바람에 레포트 저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뭐? 고열? 예. 어디? 예. 니네 사촌 형이니? 네가 왜 전화를 해? 한번 고열 나게 한번 맞아볼래? 맞아봐. 교수님, 사촌 형이랑 저가 계속 전화했다니까. 한 번만 니네 사촌 형이냐고. 아. 왜 네가 전화를 해? 아,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? 진아. 네? 길이 막히면은 늦으실 수도 있지 뭐. 근데 이 꽃다발은 또 뭐야? 아이고, 이번에 완전히 장가가려고 작정을 했구만. 에헤. 잠깐만. 여보세요? 예, 접니다. 어어. 그래? 알았어. 어, 그래. 야, 어떡하냐? 병원에 급한 환자가 생겼는데. 아, 할 수 없죠, 뭐. 저희가 얘기 잘해드릴게요. 어서 가보세요. 그래? 어, 그래. 아, 잠깐만. 여기 메모를 해줄 테니까, 어? 내가 직접 드려야 되는 건데 죄송하다고 꼭 좀.